저 피지컬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감스트 씨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진행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감스트의 태클시에요. 자타공인 전 세계가 또 알고 있는 태클 시키는거든요. 지금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쿠팡플레이 스포츠 작가님이신데 오늘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. 자, 현장에서 이렇게 영웅시대 팬들이 이 네 명 팀 기도는 영웅이가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가 있지.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. 투표를 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투표를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. 예. 축구를 잘할 것 같은 외모 혹은 사회적으로 좋을 것 같은 관상. 예, 물론 유부남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김기성용의 키플레이어는 과연 누구로 선정됐을지. 궤도, 마루앙, 박윤기, 감스틸. 궤도. 피지컬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감스트 씨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진행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감스트의 태클시력은 자타공인 전 세계가 또 알고 있는 태클 시키는거든요. 지금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쿠팡플레이 스포츠 작가님이신데 오늘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. 자, 현장에서 이렇게 영웅시대 팬들이 이 네 명 팀 궤도는 영웅이가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궤도가 있기가 있지.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. 투표를 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투표를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. 예, 축구를 잘할 것 같은 외모 혹은 사회적으로 좋을 것 같은 관상. 예, 물론 유부남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김기성용의 키플레이어는 과연 누구로 선정됐을지. 궤도, 마루앙, 박윤기, 감스틸. 궤도.